바위에 박힌 화살. 20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의 명장 이광은 흉노족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특히 활을 잘 쏘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. 어느 날 이광은 사촌동생 이채와 더불어 울창한 숲에 사냥을 나갔습니다. 하루 종일 사냥에 열중하던 형제는 해가 저물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. 어둑해진 숲을 지나던 중 갑자기 앞장선 이채가 걸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숨죽이며 말했습니다. 형님, 제 앞에 호랑이가 있습니다. 이광이 놀라서 쳐다보니 바로 앞 수풀 속에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사냥에 능해도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는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. 동생,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. 이광은 동생이 위급한 상황이라 단 한 발의 화살로 승부를 내야겠다고 여기고 온 힘을 다해 쉬를 당겼습니다.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호랑이에게 적중했습니다. 형님, 명중입니다, 명중! 그래, 미간을 향해 쏘았지. 그런데 이상하군. 호랑이가 화살을 맞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니. 이상하게도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비명 소리도 없이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활을 겨누고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. 아이고 형님!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입니다, 바위!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! 먼저 가까이 간 동생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지요. 아니, 그러게나 말일세. 참 묘하게도 닮았네 그려. 이때 갑자기 이채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. 이럴 수가! 형님! 형님이 쏜 화살이 바위에 박혔어요! 이광도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화살이 바위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어떻게 화살이 바위에 박힐 수 있지? 이광도 자기가 쏜 화살이 바위에 박힌 게 믿어지지 않는지 화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형님, 정말 신기합니다. 한 번 더 쏴보세요. 이번에도 박히는지 보자고요. 그래, 화살이 또 바위에 박히는지 쏴보자고. 이광은 처음 화살을 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전신의 힘을 모아 바위를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. 하지만 화살은 박히지 않고 튕겨나갔습니다. 이광은 한 번, 또 한 번, 여러 차례 화살을 쐈지만 번번이 퉁겨지고 부러졌습니다. 형님, 그만하시지요. 처음 쏜 화살이 바위에 박힌 건 강한 집중과 의지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군. 내가 화살을 쏠 때 호랑이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 형제가 호랑이 밥이 되겠기에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날렸네. 이광은 바위에 박힌 화살을 보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강한 집중력과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. 이렇게 깨우침을 얻은 이광은 명궁으로 불리며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명장으로 후한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돌에 화살을 꽂는다는 뜻의 중석몰촉은 정신을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